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 묘가 다 층으로 건드리죠. 그죠? 그럼 이게 움직여요. 유란 것이 움직입니다. 유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가. 이제 육친으로는 유가 비겁이지만 궁이 어떻게 돼요? 궁도 보셔야지. 궁은 뭐야? 여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딱 빡 보시면 여기는 조상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묘를 포함한 근거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토지라 그럽니다. 토지. 분묘 이런 분묘가 묘지. 그러니까 내 고향 조상 땅 이런 뜻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 여기가 부모 자리죠. 또 형제 자리도 되는데 형제 자리 중에서는 나보다 좀 윗형제를 뜻해요.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 그게 부모 형제잖아요. 나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을 여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택이 돼요. 그죠? 요거는 자신도 되고 자신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자신과 배우자. 그 다음에 요쪽이 자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게. 그지? 점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되죠. 그럼 다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분을, 세계를. 그러니까 뭔가 이동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묘유충으로 건드렸으니까 주택도 움직였을 것 같고, 본인도 움직였을 것 같고, 자식도 움직였을 것 같고, 그죠? 이 대운에 그렇게 움직임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딱 보면? 금이 많죠. 금이 많은데 금이 전부 뭐야? 비견겁재잖아. 그죠? 비견겁재가 많아요. 원래 비견겁재가 많으면 자 비견겁재가 딱 극하는 게 뭐예요? 재잖아요. 재가 누구야? 부나 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속 좀 썩고 살지 않으세요?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살잖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이 인목이 살겠어 쉽게? 이렇게 많은 금밭에서 공부를 좀 더 일찍 하셨어 이제. 그죠? 에?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많으신 분이 첫 대운이나 두 번째 대운에 비견겁재 운이 오면 거기서 아버지가 가시고요. 예? 또 한 세 번째 대운쯤 비견운이 오면 본인도 가시는 거지. 그죠? 근데 요게 봐. 나를 살려줬잖아. 수생목. 나, 목, 그러니까 날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안 가신 거야. 그죠? 또 이분도 보면 금이 많은데 써먹을 게 무엇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잖아. 그지? 재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재를 도와주는 운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돈은 버시고 사셨겠지. 그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이분이 내가 그랬죠. 금이 뭐라 그랬어? 제가? 금이, 이 말 안 했나? 금이 돈이야. 그냥. 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또 재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재를 또 어떻게 해요? 재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재를 또 이분 입장에서는 이 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을 많이 겁박할 수도 있지만 본인을 많이 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분은 이게 형살이잖아요. 유유형살, 유유자형이 두 개나 있어. 이게 자형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걸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할게요. 형은요, 형은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개가 있죠. 크게 나눠서 세 개. 그러니까 삼형이 있고, 삼형살이 있고, 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형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가장 무섭죠. 그죠? 삼형살이 무서워요. 그럼 보세요. 인사신이 있고 축술미가 있잖아. 근데 뭐가 무섭냐? 세 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이니까 무섭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야. 총, 칼 이렇게 쓰시고요. 요건 몽둥이, 주먹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는 상형은 자, 묘죠. 요거는 다른 말로는 요렇게 쓰죠. 도화형. 왜? 남녀야, 남녀. 서로였기 때문에 이성 간의 형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고요. 자형은 이제 아시다시피 짐진이, 그지?
오오 유유 헤헤. 요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욕이 없는 글자끼리 모이면 요거예요? 욕이 없어. 진도 없고 오도 없고 유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자자도 형이라 그러고 뭐 묘묘도 형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요것만이에요. 근데 요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스스로 자신을 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자해가 일어나죠. 자해.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저해를 정신적으로 하면 우울증. 예? 요 정신적으로 하면 우울증. 몸으로 하면 뭐 해? 이거. 거요, 그냥. 이분은 칼이라 또, 혹시 수술 안 했어요? 18년 전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유충 때리고요. 요게 또 비인이에요. 아니 뭐 이제 이게 그게 아니라 요게 만약 칼이라면 요걸 충하는 요것도 칼이야. 그래서 요 대운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조심하셔야 돼? 딱 1년 전. 이게요. 나쁜 게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56에서 66이잖아요. 그러면 딱 55 54세, 요 두 해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두 년. 그때 꼭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운이 나쁘다 그랬는데, 한 7년쯤 됐는데 하나도 안 나쁘게 지가 지나갔어. 그래서 뭘 운이 나빠. 근데 딱 언제 그래? 8년, 9년? 9년, 10년에 꼭 그래요. 대운이 딱 나가기 전에. 시술? 하셔도 괜찮죠? 그죠? 안 했는데 내년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오잖아요. 그죠? 묘유충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너무 좀 이게 이렇게 좀 너무 많어. 그지? 그죠? 그래서 많은 게 뭐라 그래요? 병이죠. 그죠? 신장이라고 하셨는데 신장도 그렇겠지만 심장은 오죠. 요게 오는 이유가 실제로는 지금 폐가 아주 강한 거죠. 지금 이분은 이게 금이니까. 그러면 이게 화극금을 해야 되잖아요. 화극금을 못하는 거야. 심장이 여길 극하러 갔다가 보려 얻어 맞는 거죠. 지금 그럼 스탠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죠. 스탠스 박으면 좋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제 친구분 하나가, 내 친구쯤 되는 사람 하나가 나랑 잘 놀다가 어느 날부터 술을 못 먹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힘이 없대. 그랬더니 병원 가서 스탠스 한 두 개 박았어. 잘 살더라고. 힘 있게. 스탠스는 박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이제 보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금과 은금은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금은 금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요거는 지금 만약 이걸로 따지면 뭐 낫이나 그죠? 칼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경금이라면은 뭐 도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끼나 무쇠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들이 많으면, 얘들도 많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